나도 하나 잡았으니까 우리 같이 잡은 거다. 그래, 같이 잡은 거. 아, 이걸로 내일 아침에 조개탕 끓여 먹으면 되겠다. 그치? 그렇네. 맛있겠다. 오케이. 말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나는 오늘 밤에 아줌마를 죽이고 조윤호가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건데 내일 아침 조개탕 따위는 같이 먹을 수 없는데. 아, 저기서 씻어서 가져가자. 어, 그래. 무슨 생각해? 어? 그냥 뭐 맛있겠다 그런 생각.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매번 느끼는 건데 내 얼굴에 다 티나. 조윤호, 너는 나 왜 좋아해? 어? 내가 어디가 좋냐고. 그거야. 글쎄. 아니,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봐. 내가 네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 별 걱정을 다 한다? 너 별로 안 착한 거 나도 알거든?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너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래? 내가 네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면 그땐 너 어떡할래? 글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내가 보는 너를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보는 최희진도 너니까. 내가 최희진이 아니면 어쩌려고. 멈추면 되잖아.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데. 나쁜 짓이라는 이유로 멈출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나 부탁이 있어. 응. 숙소 들어가면 사장님 좀 따돌려줘. 아줌마랑 단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나중에 얘기해줄게.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 나중에 언젠가는 너한테도 전부 다 얘기해줄게.